지난 1월 29일 나성 성결교회에서 제42대 남가주 한인장로협의회 이치임식 감사예배가 열렸습니다. 제41대 회장을 역임했던 이창권 장로가 임기를 마치고 한철수 장로가 새롭게 제42대 회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취임식을 위해서 한국장로회 총연합회 대표회장인 백형수 장로 내외와 총무 이종식 장로가 자리를 함께했으며 이번 남가주 한인장로협의회 이치임식 감사예배를 통해 남가주 장로교를 위한 새로운 비전과 무엇보다 한국과 미국의 안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어떻게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 시간도 우리 교계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서 고맙고, 특별히 우리 CHB TV 방송국 신문 여러에 정말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 도움이 99%, 제가 한 일은 1%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협력해 주신 여러분 가정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라고, 특별히 새로 취임하신 우리 한철수 장로님 많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장로협의회에 함께하여 주신 것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장로님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우리 저 목사님 말씀만 맞다나, 그저 저는 그저 앞에서 끌고 나가고 협력해 주시는 여러 남가주 장로회 협의회 장로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회장직을 맡은 줄로 믿습니다. 올해 저희 협의회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며,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여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모든 구속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협력하며 도우는 장로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장로협의회와 함께 되어지기를 기도드리며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CHTV 뉴스투데이의 남현미였습니다.